안녕하세요. 이슈타임입니다. 데뷔 60년을 맞은 이미자는 2019년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확실히 목소리가 바뀌고 성량이 현저히 달라졌지만 무대 위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목소리 비결에 대해서는 꾸미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발성을 외모 역시 꾸미거나 예쁘게 보이거나 성형을 하지 않았다는 이미자는 70, 80년대 데뷔한 많은 여가수들이 모습을 비추지 않는 것에 비해 62년째 한국 트로트 가수 사상 최장 기간 활동 중인 탑클래스입니다. 뽕숭아 악당 2020 트로트 어워즈의 뒷이야기에서 시상식 MC로 활약한 임영웅이 대기실을 찾았을 때 우리 손자 나이 정도 된다며 반긴 이미자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임영웅이 미스터 트롯 결승전에서 우승할 것 같았다. 기본기가 되어 있다라고 칭찬한 바 있죠. 동백 아가씨, 섬마을 선생님, 여자의 일생, 19 순정 등을 보유한 한국 트로트계에 살아있는 레전드로 유명한 원로 가수임에도 이미자는 고령층 안티팬이 상당한 편인데요. 첫 남편과 이혼한 뒤 친딸을 외면하고 산 이야기나 후배 여가수 죽이기 등 나쁜 일화가 많아서 평이 좋지 못합니다. 첫 번째 결혼해서 태어난 딸 가수 정재은을 친딸로 대우하지 않고 냉대한이라는 듣기만 해도 서늘한데 정재은은 두 살 때 부모가 이혼한 이후 친어머니 이미자를 단 세 번 만났다고 하죠. 90년대 후반편엔 자서전에서 정확한 언급을 피하고 이혼 후 아이를 보지 않았던 것은 전 남편과 계속 얽히기 싫었기 때문이라고 밝힐 뿐으로 이 부분에서 이미자 이미지의 원천이자 팬덤의 기본 바탕인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여성상에 대립되는데 전쟁의 상처를 회복해가던 전후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며 도회적이고 서구적인 이미지의 가수들이 주목받던 시절 촌뜨기 같은 고향의 여동생이나 누나를 연상시키는 이미자는 패티 김과 대비되는 마음의 안식이자 고향에 두고 온 그 무엇을 회상시키는 가수로 동시에 친숙한 일본풍 엘레지는 싫지만 그리운 노스텔지어 와도 같았죠. 그 당시 이미자가 싫어하는 여가수는 왕따를 당했다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60년대 대중음악의 아이콘으로 한국전쟁 이후 강팔은 민족의 한을 달래주던 이미자가 자신의 딸을 남 보듯 하는 것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여성상에 모순되는 것 같으면서도 합치되는 듯한 면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사후의 성대 구조를 연구하기 위해 일본에서 개런티를 지불했다는 사후 성대 기증설 루머가 돌 정도로 축복받은 성대의 주인공이지만 인생은 그렇게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1964년 임신 9개월인 상태에서 스카라 극장 근처 목욕탕 건물 2층에 방음 장치를 해놓고 얼음물에 발을 담가가며 불렀다는 동백 아가씨는 영화 주제가로 국내 가요 사상 최초로 35주 동안 1위를 기록하고 25만 장이란 엄청난 음반 판매고를 올리며 집과 전화 자동차를 장만할 만한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록 외색조라는 이유로 방송금 지령을 선고받았지만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 정 씨와 이혼하고 평생의 콤비가 되는 작곡가 박춘석과 만나게 해준 선물과도 같은 노래였죠.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서 아버지 이점성과 어머니 유상례 사이에서 이남사녀 중 장녀로 태어난 그녀는 두 살이 되던 1943년에 아버지가 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가자 1945년 어머니 유상례가 아이들을 뿔뿔이 친척들 집에 맡기고 재가한 것이죠. 외할머니 댁에서 형제들과 떨어져 외롭게 자란 이미자는 채 모성에 대해 느끼고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인데요. 1960년 이미자는 극장 무대 콘트라베이스 연주자였던 정진읍 씨와 1년 열애 끝에 19세의 나이에 결혼해 첫째 딸인 정재은을 낳았지만 4년 만에 이혼하는데 가정폭력 때문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출한 이미자는 남편의 친구 다이아몬드쇼 단장 이지환과 3년간 동거를 하다 다시 가출하는데 선데이 서울 70년 5월 17일호에 가출 후 다섯 번째 남자인 드라마 아씨 PD와 결혼하겠다는 이미자의 기자회견에 들이닥쳐 이지환이 폭로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폭력을 휘두르다가 혼인빙자간 음죄와 폭행죄로 이지환이 구속되는 스캔들을 일으키며 지금 남편 김창수 집안에서 결혼 반대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1960년대 내내 한 해에 음반을 무려 10여 장씩 발표해 데뷔 10년 만인 1969년에 천곡 돌파 기념 리사이트를 가졌을 정도인 이미자는 1991년 KBS 자료실 집계 2064곡, 지금은 더 늘어난 2500여 곡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기록적일 정도로 노래에만 매달립니다. 한창 전성기던 1966년 2월 5일에 강릉 공연을 하던 이미자는
자신을 찾아온 생모 유상례를 22년 만에 상봉하게 되지만 당시 기사화된 감격 기사가 무색하게도 몇 시간의 짧은 만남이 끝난 후 어머니는 재가한 영주로, 이미자는 다음 공연을 위해 묵호로 떠난 이 만남이 마지막일 정도로 매몰찬 모녀지간이었습니다. 정재은은 1966년 이혼 후 삼류악단장으로 전락한 아버지가 빚 때문에 지방을 전전할 시절 여인숙 주인에게 이미자의 딸이라고 들이대며 잠동량하는데 이용되면서도 7살 때 외할아버지가 정재은을 납치하여 이미자와 만나 엄마와 함께 살래라고 물었을 때 어머니는 많은 걸 가졌고 아버지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니 아버지와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며칠간 지내다 헤어지는데 이게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모녀다운 생활이었죠. 이후 정재은은 아버지에 의해 악극단에 소속되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 1973년 데뷔 앨범을 발표하며 일본에서 음반을 취입하며 주목을 받았지만 1986년 큰 빚을 지고 일본으로 도피를 떠난 아버지의 채무를 모두 떠안고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신세가 돼버립니다. 1987년에 강남 태극당 예식장에서 라디오 진행자로 활약하던 5살 연상 한신우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지만 결혼과 동시에 이혼하게 된 정재은은 98년 김연자의 권유로 일본 음반계 거물 김우식과 연이다 재은이라는 예명으로 데뷔하여 오리콘 차트 엔카 부문 1위, 전 일본 유선방송 대상 골드 리퀘스트상을 수상하며 엔카 가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후 7년 만에 고국당을 밟은 정재은은 2005년 김승현 정은하의 좋은 아침에 출연해 처음엔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많았지만 지금은 여자로서 이해한다고 말하는데요. 외모나 음색에서 어머니 이미자를 빼닮았다는 평을 듣는 정재은은 결혼한 지 반년 만에 남편과 이혼한 뒤에 어머니를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하죠. 1987년 외국 공연을 가던 김포공항에서 전영록이 저쪽에 너희 어머니가 계신다. 가 인사드려라고 알려졌고 어머니에게 다가가 저예요 라고 말을 건넸던 것이 두 번째 만남이었는데 당시 정재은은 6개월 만에 이혼했던 상태였습니다. 이미자는 안쓰럽게 바라보며 잘 살지 그랬니 라는 말을 남겼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둘을 그렇게 또다시 헤어지고 약 10년이 지나 한 스포츠센터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는 정재은이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말없이 바라만 봤다는 이 싱거운 만남에 대해 정재은은 세 번의 우연한 만남 동안 이미자에게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했다며 나로 인해 어머니에게 상처가 될까봐 어머니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했다며 어머니와 한 무대에 서면 쓰러질 것 같다는 말로 지난 그리움을 대신했죠. 2007년 KBS 2TV 남희석 최은경의 여유만만에 의하면 2002년 자궁이 굳어가는 희귀병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정재은은 1년 동안 호르몬 주사를 맞아 어머니 이미자가 물려준 감미로운 목소리가 점차 남자 목소리로 변했다며 37의 나이에 자신의 자궁을 포기했음을 공개하며 어머니가 유명하다 보니 아는 사람이 많고 같은 연예계에 있어 더 못 만났던 것일 뿐 한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수지간은 아니라며 오해를 일축했습니다. 이 갸륵한 정재은에 비해 이미자는 좀 더 현실적입니다. 1970년 TBC 동양방송 드라마 주제가 아씨를 부르며 히트시킨 그녀는 KBS 방송위원이자 당시 드라마 PD였던 김창수와 재혼을 하는데요. 이미자는 온갖 구설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거목처럼 지켜주어 만나면서 미안했다라고 하는데 입지를 굳히려는 듯 아들을 낳습니다. 이후 본처의 두 딸들과 자신의 아이를 거두며 종갓집 큰며느리 이른바 종부로 제사상 음식을 준비하는 등 헌신적인 그녀는 사위에 의하면 장모 이미자는 유교적 가풍이 강한 광산 김씨 종가댁 외며느리로 1980년대 중반까지 시부모를 정성을 다해 모셨고 수많은 손이 친척들이 찾아올 때마다 맷돌에 녹두를 직접 깔아 빈대떡을 빚어 손님들을 대접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행복한 삶이 나쁠 것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어 씁쓸하긴 한데요. 이렇게 파란만장한 데뷔 60년 엘레지의 여왕을 그렇고 그런 비호감으로 만든 것은 결국 돈이었죠. 2018년 지난 2016년 10년간 44억 원 넘는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 논란에 휘말린 이미자가 제기한 19억대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당한 데 이어 큰 이미지 손실을 입은 것이죠. 각종 공연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상당한 부분을 이미 사망한 매니저 권모 씨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뒤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현금으로 증여했던 이미자는
19억 9천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고지받자 2006년에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 7천여만 원은 5년의 과세 가능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2011년에서 2014년에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중 1억 4천여만 원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각각 취소해달라고 국세청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었습니다. 이미자 측은 매니저를 신뢰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연료 수입액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그의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신고하면서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공연기획사들이 이 씨의 요구에 따라 출연료를 나눠 지급한 근거를 들어 거래처에 허위 증빙을 하도록 유도했으며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적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시절 고향 동생을 떠올리게 하던 이미자가 나이 80에 바득바득 소송까지 하며 남편과 아들에게 세금을 빼돌린 정황에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안 아픈 손가락 정재은의 변호가 더욱 씁쓸해집니다.